오늘 K-POP 7의 더빙을 맡게 된 러블리즈 K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는 어떤 뮤비 차트들이 올라와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이번 주 뮤비 7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함께해요. 졸면 안 돼요. K-POP 뮤비 7 7위는 바로 이분들이네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강 보이스 백지영 선배님과 풋풋한 신인 송유빈의 특급 콜라보 새벽 가로수길. 한심하게 소갈이 흘려보아도 아무도 날 울리지 않는 전화기 이보다 4월에 딱 맞는 노래가 또 있을까요?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 화각의 4월의 눈. 오늘 같은 밤에 조용히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감성에 푹 빠져들 것 같아요. 찬 눈이 내려요. 작은 내 방에 내 텅 빈 가슴에 그 아팠던 상처가 또다시 떠나려는데 이른 봄날에 눈이 내려요. 아니 이게 누구야? 지금 이 뮤비를 보면 사랑스러움이 7배, 상큼지수가 7배 상승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언제 봐도 유쾌상쾌한 러블리즈의 안녕이 이번 주 K-POP 뮤비 5위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4위는 마치 동화 속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5명의 금발의 소녀들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입니다. 최근 새로운 멤버 예리의 합류로 정말 완벽한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완성됐죠? 요즘 날이 갈수록 인기가 쭉쭉! 솔로로 출격해 성숙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미나의 나도 여자예요가 이번 주 3위네요. 특히 이 살랑살랑한 댄스가 남자들의 마음을 저격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K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나도 여자, 예요, 베이베. 나도 여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K-POP 뮤비 7. 2위는 사운드만큼이나 정말 강력한 뮤비죠. FT 아일랜드의 프레이입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 강렬한 록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되네요. 그렇다면 이번 주 K-POP 뮤비 7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전 알 것 같은데요? 저도 팬이거든요. 여섯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K-Will. 언제나 믿고 듣는 목소리, 그가 전하는 봄날의 노래. 꽃이 핀다가 이번 주 K-POP 뮤비 7 1위네요. 축하드려요. 하루가 지나고 아주 가끔은 Thank you.